여기는 물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 왕국이에요. 우물이 하나 있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물 공급 회사에서 관리를 하죠. 물 공급 회사는 섬을 세 개로 나누어 도명의 사업가에게 특정 지역의 고객을 관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한 곳은 자신이 직접 관리했습니다. 그런데 섬나라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물값을 늦게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러자 물 공급 회사는 각 지역의 고객 관리 회사에게 밀린 물값을 대신 내도록 했습니다.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죠. 각 지역 고객관리회사는 물 공급회사에 비하면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겠죠. 물 공급회사는 물이 많이 팔리는 동네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기도 했어요. 하지만 이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입니다. 물 공급회사는 각 고객관리회사에게 사원들의 선물을 직접 팔기도 했어요. 고객관리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선물을 구입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입니다.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.